제외 박예슬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성탄절 잘 보냈어요. 네, 저는 안타깝게 저 목사님 딸이어가지고 또 교회에서 성탄 전야제를 보냈습니다. 아, 교회 안타까워요? 네, 아, 저 집회를 참여했어야 되는데 집회를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함께했습니다. 그 우리 박예슬 기자가 알고 계시는 성탄절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아기 예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 거 종교적인 사실 의미가 가장 강하고요. 제가 또 목사님 자녀다 보니까 네. 더욱더 종교적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고 또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게 그 뭐 지배자들을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실은 가장 약하고 힘없는 자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네. 더욱더 사회가 공정하고 네. 네. 함께 더불어가고 평등해지는 그렇지. 사회를 원하시기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네. 있으시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렸을 때 자기 꿈이 목사였다.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네. 왜요? 아,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뭐 꿈은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때. 꿈은 네.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검사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네.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서 결국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름 끼치는 말이다. 자 지난주 토요일날 시청에 촛불집회가 있었죠. 네, 네 있었습니다. 네. 많은, 아무리 성탄절 전날이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셨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시진 않았었지만 그래도 2만에서 3만 정도 인파가 모였습니다. 대단하네요. 날씨도 추웠고. 네 이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나오셔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그리고 퇴진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산타와 성탄절의 선물은 크리스마스에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좀 네. 나타나왔고 말이야. 거기 한남동 간저에다 가서 거기다가 퇴진 하고 딱 퇴진이 추모다. 그리고 퇴진이 성탄절 선물이다라는 구호를 많이 외쳐주셨습니다. 네네.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제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셔서 산타 복장을 입고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산타 모자를 쓰시거나 이분 누구세요? 아 이분은 조현정 목사님이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탄 편지를 낭독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을 기도한다 라고 마지막 구호를 외쳐주셨고요. 이 목사님께서 성탄절의 의미를 이야기해주시면서 국민 안전과 행복을 바라는 종교인일 뿐이다. 그렇지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친구이자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노동자를 핵폭탄에 비유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결국 네. 그 칼날은 자기의 목을 겨누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뭘 잘했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 자살률 1위 국가로 만들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너는 지하벙커로 지하벙커로 숨겠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이 다 죽는다 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촛불 집회에 자기가 목사로서 나온 이유는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구속을 위한 기도가 결국은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게 아니냐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참여하신 시민들이 박수 많이 치셨겠네요. 네, 많이 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시민 한 분이 또 단상에 올라왔다고 그러던데요. 익산 승어프님이라고 김영성님이었습니다. 김영성 씨. 네. 예. 이분이 네. 이야기를 하실 때 인간이 아닌 것들과 싸우고 있다.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라가 미쳤다. 루이 16세가 단두대의 처형을 비유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이야기했는데요. 국왕이 무죄면 혁명이 유죄다. 윤석열이 무죄면 촛불이 유죄다. 윤석열은 법이라는 칼날로 국민들을 난도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는 네. 시민 불복종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이 고개 숙이는 나라, 기자가 국민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인상적이었던 점은 외국에서 예. 일본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네, 일반 시민분 인터뷰한 영상에서 봤는데 네, 영상이 있나요? 네. 그분은 따로 영상은 없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 집회를 위해서 매주 이 시기에 맞춰서 휴가를 내고 오시는 거더라고요. 아, 일본에 계시는 네. 한국인이세요? 제외 교포신데요. 이제 한국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는 만큼 이 날짜를 네. 맞춰서 매번 집회마다 오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오시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많은 창피를 느끼신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아시는 분이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오셨는데 사이판에 사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다가 우연치 않게 발언을 하게 됐는데 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세요? 웃으면서 요즘 대통령 여론 어떤가요? 이랬더니 굉장히 웃으시면서 뭐 다 아시지 않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외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포분들이 창피한 거야. 네,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데 BTS라든가 그렇죠. 영화 그런 상에서 수상도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 넘버 10에 들어갔는데 최근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면 부끄러운 거야. 맞습니다. 한마디로 쪽팔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만 쪽팔리는 게 아니라 말이야. 외국에 계신 오히려 제외 동포분들 네. 그리고 또 제외 외국인분들이 일부러 촛불집회 날짜에 맞춰서 나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계십니다. 네, 지금 우리 유튜브도 외국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들어가서 보면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동남아시아 분들도 직접 시청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날 촛불집회가 20차였는데요. 네. 사실은 이날 집회뿐만 아니라 네. 목, 금, 토, 일 네. 4일에 걸쳐서 전국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12개 지역에서 열렸었는데요. 대단했네. 네. 강북, 포항, 춘천, 광주, 수원, 군산, 부산, 익산, 대구, 부안, 제주, 원주에서도 열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관련 사진 혹시 있나요? 관련 사진들은 따로 지금 없고요. 제가 네. 이제 시민분들 발언 중에 특히나 대구에 나왔던 집회에서 네.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 동성로를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퇴진 크리스마스 전국 촛불 가족 여러분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올려주시면서 대구 시민의 함성이 대구 동성로를 가득 메웠답니다. 아. 네. 그리고 산타가 나와서 윤석열 퇴진을 선물로 줬으면 좋겠다. 거기도 그랬구나. 네. 아. 그래서 이날 집회는 전국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산타 옷을 입고 윤석열 퇴진 피켓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이 지방에서 이제 활성화됐네요, 완전히. 네. 춘천도 20분이 넘는 분들이 모셨는데요. 이날 춘천은 굉장히 많은 눈이 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다 본인들이 치우시면서 집회를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그럼 집중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마지막 네. 올해 마지막 21차 집회죠. 집회가 열리고 네. 그리고 이제 집중 집회 1월 달에 언제 날짜 잡았나요? 이제 1월 집회는 네. 집중 집회 날짜가 1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4일. 네. 아, 그날은 또 전국에서 다 모이시는 네. 1월 다 다음 주에요 벌써. 아, 얼마 안 남았네. 굉장히 빠르죠. 그러네요. 아. 왜냐하면 21일이 설날 주간이기 때문에 그 전주에 미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차 촛불 집회 구호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예요? 퇴진이 송구영신이다. 내년에는 보지 말자. 퇴진이 송구영신. 윤석열 퇴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자. 근데 왜 이렇게 촛불 집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너 퇴진하라 그러는데 왜 윤석열은 꼼짝을 안 해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꼼짝 안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어렸을 때 꿈이 목사였으니까 꼼짝 안 하는 건가? 왜 그러는 아니죠.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그게 아니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아, 좋고 재밌어. 행복하고 이제 상황 놀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와이프가 김건희 씨? 네. 만약에 내려오면 이혼할잖아요. 나를 버리겠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김건희 씨가 그 주식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자 네. 그거는 지금 법정에서도 이미 그 장모 최은순과 통정거래 네. 했다는 게 자꾸만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들 입에서도 이게 그게 지금 되게 해드렸다. 재밌는 상황은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금융 관계자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가 자료를 직접 제시한 거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검사가 인정한 것이더라고. 주가 조작 전문으로 분석하시는 금융 관계자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윤석열이 내려오면 바로 김건희는 바로 감옥 가는 거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 너 내려오면 죽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나가나가나 안 네. 하고? 아 나가면 안 되지 그치? 같이 있어야지. 같이 있어야죠. 어. 내가 하는 말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요즘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유독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자주 본다는 이야기가 봤습니다. 도스태핑을 안 하니까 이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요새. 도스태핑 다시 했으면 좋겠어. 요즘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는 활동을 하고 윤석열은 집 안에 있어라. 넌 나오지 마. 글쎄 윤석열이 요새 안 나오니까 지지율이 올라가. 네. 그게 이제 김건희는 활동을 하니까 그걸 여파를 받아서 윤석열 지지율 올라가는 거예요? 일부 보수에서는요.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유경수 여사를 비유하며 천사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래요? 이야... 진짜 완전히 충성 경쟁이냐? 네. 그러니까 유튜버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돈다고 합니다. 이게 김건희 씨에 대한 칭송이 날로 갈수록 그냥 네. 김건희 청가가 나오겠네 좀 있으면. 그렇죠.
천사에 비유하면서 정말 소외된. 아, 그 사람이 천사래요? 네. 와.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극우 쪽에서는 많은 여론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촛불 집회의 의미는 이 크리스마스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그렇죠. 이 집회 현장에 나오셨다는 것 자체로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만 지금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끊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이 네. 이 에너지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또 뭐 신년 기자회견 한다 그러니까 또 뭐 분명히 또 이제 도스태핑은 안 한다 그래도 뭐또 자기 이번에 그 성탄절 예배에 가서도 뭐 우리나라 헌법체계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그런 얘기하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면 실수하니까 넌 나가지 마. 네, 나가 아니라 들어와 네. 나가가 아니라 그리고 들어와, 대신 들어와.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들어와 그러겠네. 나가가 아니라 네. 하여튼 네. 하여튼 참 우리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참 한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들어갈까요? 다 네. 얘기하셨어요? 138조, 8.7조의 내년도 예산안이 크리스마스 이후에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굉장히 국회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원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많이 그러는 네. 것 같아.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렇게 밀실 회의로, 밀실 화합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냐. 이렇게 예산안이 어떻게 통과되신 것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냐. 국회의장과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하에 그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녹취 전문도 공개되지 않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르는 게 과연 말이 되는가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공개되지 않았나요? 아니요. 공개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짬짬이 예산.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권성동 의원과 장재원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대부분 주류의 3선이 넘는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는데요.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26억 정도를 권성동 의원이 보수, 하수구 보수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요? 네. 한 건 했네. 네. 그리고 장재원 의원 또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다선 의원들끼리 원내대표와 합의해서 짬짬이 해먹는 게 아니냐라는 굉장히 막판에, 많은 비판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준예산이나 수정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겠네. 자기네들 짬짬이 예산을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권성동이나 뭐 그래서 양당 원내대표가 둘이 합의해서 국회의장과 진행한 건 결국 국회 내에서 다 함께 해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비판 또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민심 또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말이죠. 박예슬 기자. 그러니까 항상 예산안 통과되면 꼭 언론에서 네. 양당 측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놈들 아니야? 얘들 그렇게 그렇죠. 합의한 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번 예산안은 그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막아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막아낸 봤을 때. 측면도 있습니다. 법인세도 그렇지만, 1%로 네. 하고 그리고 그 경찰국 신설된 시행령으로 시행된 경찰국이라든가 한동훈의 인사정보관리단인가요? 예산도 반으로 깎고 맞습니다. 또 지역화폐도 집어넣고 뭐 임대주택도 예산도 넣고 그런 거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제 철험에 든 김용민 의원, 그리고 민영배 의원, 그리고 황운하 의원 등의 의원분들은 그분들은 왜 반대하신 거예요? 반대가 아니라 애초에 이 예산안을 합의해줬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원한 대로 갔어야 된다. 원한 대로? 네. 어떤 원? 정부 민주당 원한 처음에 원한. 처음에 원한. 네. 아. 그래서 왜 애초에 국정조사와 예산안을 함께 딜을 했나?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다. 근데 그거는 윤석열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법인세는 깎고 그렇죠. 이 지시를 내렸고 실제로 국정조사를 연기하기 위해서 예산안은 계속 타결하지 마. 뭐 그런 오다들이 내려왔던 거예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래서 나한테는 하고 싶은 데는 권한이 없어 계속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권한이 없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고 싶다. 근데 결국은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거나 대통령실에 오케이 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국회가 합의할 수 없었던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네, 조금 더 강하게 밀고 나갔어야 되는 게 민주당의 역할이 아니냐. 왜냐하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래서 거기에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그 책임감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뭐 하여튼 신나게 얘기한 것 같아요. 하여튼. 네, 정의당이 굉장히 큰 비난을 했습니다. 정의당이 좀 나가서 좀 싸우지. 아이고, 안 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의제를 그렇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은 어떤 얘기들 해요? 이제 민생, 힘에 밀려 민생기생 퇴산,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생떼를 부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요? 아,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힘에 밀려 민생기생 퇴산이라고. 근데 그 언론이 모르는 건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회는 예산 그 편성권을 갖고 있잖아요. 예산 심의권만 그렇죠. 갖고 있어요. 심의권을 그러니까 갖고 있죠. 편성권은 그러니까 민생 예산을 완전히 다 뺐잖아. 윤석열 그렇죠. 쪽에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제시하면은 그걸 정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은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렇죠. 민주당 예산안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공공임대주택 더 짓자는 것도 얘들은 아예 안 넣었었고. 맞습니다. 일자리 6만 개도 아예 없애버렸고. 지역 앞에도 빵으로 만들었고.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그 협상을 해서 그래도 맞아요. 집어넣은 거는. 그래서 댓글이. 들어와서, 민생 예산이 들어와서 기분 나쁘다 이거구나. 그렇죠. 윤석열이 기분 나빠하면 잘하고 있는 거. 키키키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네. 국힘당은 재벌 및 가진 자들을 위한 정당임을 잊지 말자. 네. 민주당은 강하게 나가라. 뒤에 국민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뻔뻔하고 무능하면 책임 전가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정부를 이 시대에 본다는 게 비극적이다. 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양당 체제가 문제가 많다는 거.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서로 탐만하며 지들 사익만 챙기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또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저는 이제 그 언론에서 프레임으로 양당이다 밀실 합의했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회 예산에 직접 개입했던 문제 대통령실에서 제거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이 예산안 부분에 합의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막아낸 측면이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좀 아쉬워요, 그죠? 민주당이 강하게 싸워주길 바라는 국민들이 여론을 보니까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박희수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예. 그리고 31일 촛불집회, 21차 촛불집회는 올해 마지막 촛불집회인 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진짜 퇴진이 송구영신이다. 우리 내년에는 조금 더 윤석열 퇴진을 보고 밝은 새해를 맞이하자라는 의미로 많이 나와주시기를 그날 이제 간절히 그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네. 오셔서 촛불 집회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송구영신 네. 그다음에 그 보신각 중 치는 거 아 그 오세훈이 치나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쳐요 원래. 촛불 집회 네. 많은 시민분들 나와주시면 예. 더욱 더 큰 힘이 되리라 송년회도 가지시고 있습니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신화의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